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세계의 문을 넘어가야 된답니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 말이 따뜻한가? 저는 세 번째 문을 잘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내 말이 따뜻한 말인지. 여러분, 저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따뜻하지요? 오늘 제 81강 신앙송의 온도를 높여라 입니다. 20강의 신앙송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우리 말의 온도는 따뜻했을 때 누군가에게 갈 수 있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했을 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따뜻한 말을 했을 때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죠.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해야지만 누군가를 힐링시켜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송법이 있죠. 나의 말씨에 따라서 신앙송이 달라지죠. 첫 번째, 아주 뜨거운 신앙송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강의 갔을 때 갈보리의 노래를 낭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나서. 선생님이 너무 뜨거워요. 되는 것 같아요. 살이. 그리고 듣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제 신앙송은 그렇게 표현해서. 저는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아, 정서적인 화상을 입고 있구나. 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절했습니다. 뜨거운 정도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약하게 했습니다. 시어에 많이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신앙송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화상을 입는구나. 실제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소리를 대면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차가운 신앙송입니다. 얼음 같아서 손을 대고 싶지 않는, 손 대다가도 아차고 하고 떨어져 나가는, 위태롭죠. 얼음장 같으면 깨질까봐도. 그런데 그런 말씨를, 그런 말투로, 억양으로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게. 신앙송의 어떤 부분에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를 그렇게 차갑게 하면 듣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신앙송입니다. 아주 뾰족하죠. 어조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화살처럼 찌릅니다. 보냅니다. 그런 신앙송은 몸에 화살이, 바늘이 박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파요. 그런 아픈 것들을 계속 막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방패를 세우죠. 듣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나의 말씨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나? 다른 사람에게 직설법으로 화살처럼 가지 않나?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주 건조한 신앙송입니다. 푸석푸석합니다. 말라서 쩍쩍 갈라집니다. 물을 부어주고 싶을 만큼 쩍쩍 마른 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송 하시는 분들은 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웃기만 하셔도, 몸과 마음이 웃기만 하셔도 그렇게 건조하게 푸석푸석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되는 신앙송, 따뜻한 신앙송은 어떤 신앙송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신앙송을 들었을 때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나를 이렇게 쓸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그냥 좋은 것, 그냥 듣는데 눈물이 나는 것, 마음이 콩닥콩닥 해지는 것, 마음이 쾅 뭐가 박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따뜻한 신앙송, 온도가 높은 신앙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송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시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것을 나의 해석으로, 나의 경험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표현하면 따뜻한 신앙송이 되겠죠? 나의 신앙송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라. 나의 내면에 들어있는 이 감정들을, 경험들을, 상황들을 시어에 하나하나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신앙송이 됩니다. 시인의 신앙송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마음의 그릇, 말씨의 그릇을 키워라. 그것은 나를 찾아서 계속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나의 섬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은 어땠는지,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이 시어에 모두 얹혀져야 돼요. 신앙송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떠날수록, 많이 찾아볼수록, 많이 만질수록 훨씬 더 시어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말씨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신앙송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송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멋스러워지고 예술이 되려면 여러분의 바탕에 예술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예술의 여러 분야를 여러분 만지고 가지고 놀고 느끼십시오. 옆에 항상 두십시오. 그 위에 신앙송이 뿌리를 내리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예술은 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신앙송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꿀팁을, 실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눈도 활짝 웃고 신앙송 해보십시오.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저절로 신앙송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모두 다 따뜻하게 만들면 따뜻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차가움, 날카로움, 건조함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송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